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? 삼성전자와 LG이노텍 그리고 셀틱은 헬스케어와 월덱스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좀 대체적으로 덩치가 큰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고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조금 공통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? 우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2분기 실적이 올해 그 저점으로 예상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이런 반도체 업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작용을 하면서 꾸준하게 반등세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인데요.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호적인,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우호적인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는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은 예상된 매출액은 60조 원, 영업이익은 0.6조 원 정도로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4조 원대로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약 50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회복이 나타나면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분기 이익 성장하는 이 회복의 그런 궤도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하게 3년간의 주기로 신약이 출시되고 신약 제품이 출시됐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휴미라를 중심으로 한 신약 출시가 계속해서 매년 3년간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시장 예상보다 그 휴미라 시밀러가 주기 등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신약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한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복귀한 서성지 회장이 말했듯이 삼성 합병에 대한 모멘텀도 유효하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2주 전에 황혜수 사장님께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